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내와 오래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8년간 연애를 했지만 저의 신대원 기숙사 생활 3년과 군 생활 3년 반을 포함해서 24세부터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6개월 만에 6년 반을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매일 묵상을 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멀어진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도 많았고 서로서로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상황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랑의 전략들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각자 생각이 다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 같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서로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많은 생각을 함께 그리고 자주 지나치게 공유했습니다. 그중 하나 공유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좋은 영화였습니다. 여러 영화가 있지만 딱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If Only라고 하는 멜로 영화입니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영화이지만 저는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영화를 또 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갈등의 관계를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이후 내일부터 이 사람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 영화의 메시지인데 이 영화를 통해 주는 저희 두 사람의 동기부여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한 영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지 않는데 저희 아내 때문에라도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저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커서 이 영화는 진짜 거의 한 열 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왜 이 영화를 계속 보냐고요? 영화를 본 이후에 변화된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태도에 서로가 굉장히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도 여러분 좋은 친구와의 만남도 있죠. 여러분들 누구랑 가장 친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계속되고 더 친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일 거예요.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사람,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 그리고 애틋함,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탄이 나오기도 하며 신비로운 감정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계속해서 친해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떤 감정이냐면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친해지고 더 친해지려 하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면 이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만족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모자람이 없어서 충분하고 넉넉하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이랑 있으면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냐면 그 사람이 웃는 모습도 좋고 울고 있지만 같이 울어서 좋고 그 사람이 졸려하는 모습도 좋고 낮잠
늦잠 자는 모습도 좋고 약속 시간에 조금 늦어도 괜찮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품을 해도 괜찮고 다 좋아요.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친밀한 사람과는 그런 부분이 관계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친해지면 그 사람이 이런 면이 있어서 참 좋아,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좋아지게 됩니다. 만족하게 돼요. 오직 그 사람만으로 충분한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 지수가 높을수록 더 친밀하다라는 것이죠. 친밀함 지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1절 말씀, 이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첫 번째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억지로 짜내서 의지적으로 한 발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사전을 찾아보며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다윗에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었나? 다윗은 하나님과 있을 때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만족감을 누렸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있을 때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겪었던 그 모든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던 인생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토로했던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이 만족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시간은 항상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야 했고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국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윗이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며 적국인 블레셋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지 못함을 일부러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하며 그곳에서 살았어요.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그 시간, 그 1분 1초의 시간이 참담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어떠한 삶을 겪었냐면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러한 경험까지 다윗은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당한 어려움을 직접 하나님께 토로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다윗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로 이 다윗이 했던 말을 표현하자면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죠. 죽겠다 죽겠다,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죽을 뻔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도 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을 때 죽을 뻔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혹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나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걱정돼 죽겠다, 미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다른 다윗의 표현이 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세요? 직장에서 아니면 혹은 뭐 친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원수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다윗의 이 적들, 이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과 같은 원수가 있는 것은 적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원수라 함은, 적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를 빠득빠득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는 사람입니다. 나보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좋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적, 원수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고 수많은 적들을 만나는 경험, 이러한 경험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주는 경험들이에요. 그 영향력은 참 큽니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고민을 심각하게 가져다주는 그런 영향력을 주기도 하죠. 기억에서 지우기 힘들고 마음 깊이 이 상처는 새겨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둠의 경험들을 다 뒤덮고도 남는 더 강력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만족합니다,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분을 이렇게 만족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덟 가지로 자신의 친밀한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푸른 목장으로 나를 눕히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푸른 풀밭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비록 인생의 광야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보내신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푸른 목장으로 나를 높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잔잔한 물가입니다. 지금 이곳이 비록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나를 생각해서 허락하신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심장 박동수가 적어지고 죽어가는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고 나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보디가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 막 눈에서 불꽃이 막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위협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동자를 표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신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을 베푼다라는 것은 어떤 뭐 금메달, 은메달, 뭐 동메달 어떤 상을 주신다 이러한 상이 아니라 밥상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맛있게 먹으라고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어렵다고 상을 차려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정말 친밀하게 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힘들다고 상을 차려줍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앞에서까지 밥상을 차려준다고요? 원수들 앞에서까지.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그 적들 앞에서까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담대할 수 있도록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해 지금 사랑해 나 오늘 너가 이래서 나 너무 널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데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이야기를 계기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랑한다 이 사랑해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고 레벨의 표현이 뭐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바로 영원히 사랑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아니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표현하고 있죠. 내 평생 선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평생토록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끝으로 8가지로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친한 관계가 아니고서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죠. 하나도 식상한 표현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정말 만족함에서부터 나오는 가슴 따뜻한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 고백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으며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다윗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죽을 고생도 여러 번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문제 때문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더 만족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570장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찬양 있잖아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하나님과 나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가장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시면. 왜 그럴까요? 본인이 목자였거든요. 본인이 양을 쳐봤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윗의 경험에서 다윗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양의 안전과 행복은 누구에게 보장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어느 목자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양의 안전과 행복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의 생명과 그의 먹을 것에 대한 공급은 바로 이 목자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목자와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또 싫으면 싫을수록,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뭔가 풍족하게 채워지고 덜 채워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목자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나 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어디가 아프면 더 건강해지라고, 이거 아파서 기운 이거 먹고 기운을 차리라는 마음으로 또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상태가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조금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갈등이 있도록, 오해하도록 누가 자꾸 여러분들의 귓가에 속삭이느냐? 이 사탄, 이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귓가에 계속 속삭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위험한 골짜기를 우리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푸른 목장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 삶에도 산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잔잔한 물가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잔 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존재예요. 목자는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거예요. 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두려워하리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의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딸이에요. 그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찢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딸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결심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냐, 네가 그러고도 딸이냐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의 오해를 풀자. 나와 친밀하자. 나는 너와 더욱더 친밀하기를 원한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어여쁘게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나는 만족합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23편의 이 1절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주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만족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의심하게 하고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 주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랑하리.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나를 그토록 친밀
은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처럼 주님만 하라. 하나님과의 신비함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오해가 유리한 모든 관계가 풀어지며 주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전례가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나를 푸른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원수들 앞에서도 나의 적들 앞에서도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상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간을 이 순간을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혼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적들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시며 묶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지 담대하지 못하게 강하지 못하게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갈 승리를 당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두운 시간을 극복할 수가 있는 감사함이 생기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따뜻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늘의 바람길을 원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라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사랑의 왕 영원히 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맡겨드리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이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믿음 주신 내게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와 아버지 원수가 내 목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비워져 있고 아버지님 한 움큼 쉬어도 잡히지 않는 이 모든 비워져 있는 나의 잔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단 하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통째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다시 뒤엎으셔도 괜찮고 새롭게 디자인하셔도 괜찮고 방향을 잠시 바꾸는 수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결정권을 드려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질로 돌아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고 무엇이 마련되어져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기를 떠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길이로 따져보았을 때 얼마나 가까운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2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